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5년 을사년에 대박날 수 있는 뱀띠는 과연 몇 년생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뱀띠라 그래서 다 같은 뱀띠가 아닙니다. 신사년생 뱀띠도 있고 정사년생 뱀띠도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2025년에 정말 크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뱀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운세는 그냥 재미삼아 보셔도 되지만 이번 영상이 정말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이 2025년은요 을사년이라 그래서 이동방해라든지 역마살이 굉장히 강기적인 시기거든요. 그래서 나의 집을 기준으로 이사를 하든 이직을 하시든 창업을 하시든 이 방위로 가면 정말 대박 날 수 있고 이 방위로 가면 정말 흉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기 때문에요, 혹시나 방위를 잘 못 찾는 분들도 제가 영상 중간에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이번 영상 보시고 이동을 잘 하셔서 다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많이 임상해 보니까 이동 방위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첫 번째, 2025년에 운이 좋아질 수 있는 뱀띠는요, 1989년생 기사년생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기사년생인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2025년도에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을사년도 뱀의 해고, 기사년생도 뱀띠잖아요. 당사주에서는 이 뱀과 뱀이 맞아보는 것을요, 동착살이라 그래서 별로 좋게 보지 않고, 그리고 뱀이요, 한 마리만 있어서 본인의 굴만 파면 되는데, 바로 옆에 다른 뱀굴이 있다, 다른 동족이 있다, 그러면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뱀띠 분들은 눈치 볼 일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고 괜히 내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생 기사년생인 분들은 무리하게 준비되지 않은 무언가를 창업하거나 그런 것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아질 수 있고, 미혼인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그릇이 꽤나 커지는 그런 시기랄 수 있고. 다음은 1977년생 정사년생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특히 주변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많다든지 재물운이라든지 혹은 문소운이 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사회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뭐 직장에서 출장을 가라, 이직을 해라, 그러면 거기서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시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건강적으로도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런 것들 건강검진만 잘 받는다 그러면요, 꽤나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정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띠물 특히 2025년에 똑같은 뱀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괜히 현타가 오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마인드 컨트롤만 정말 잘한다 하더라도 운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띠가 바로 뱀띠이기 때문에 다들 대박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린 이동방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동방위를 꼭 잘 기록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분들은요, 2001년 신사년생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동하면 좋은 방위가요, 동쪽이라든지 남동쪽, 남쪽, 북쪽이 되고요. 이동하면 흉한 방위는요, 북동쪽이라든지 남서, 북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뱀띠 분들에게는 2025년이 지살이라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기운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동을 많이 할수록 운이 좋아지는 그런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89년생 기사년생인 분들은 이동하면 좋은 방위가요, 동쪽, 남동쪽, 남쪽, 북쪽이 되고요. 이동하면 흉한 방위는 북동쪽, 남서쪽, 북서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7년 정사년, 1965년 을사년, 1953년 계사년, 이 모든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기란 방위가 동쪽, 남동쪽, 남쪽, 북쪽이 되고 흉한 방위가 북동쪽, 남서쪽, 북서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띠가 한 방위로 정해지기 쉽지 않은데 또 동착살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살이라든지 그런 기운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기운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환갑을 맞이하신 을사년생인 분들은 특히 건강이라든지 갑작스럽게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주의하시고 그리고 즐겁고 건강한 환갑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미신의 왕국 행운의 달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달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탁상 달력입니다. 2024년도와 마찬가지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쓸 수 있는 그런 달력인데 2025년도에는 가로 달력입니다. 을사년의 기운에 맞게, 확장하는 기운에 맞게 디자인을 맞춰보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미신의 왕국 달력의 장점은요, 첫 번째, 내 달에 기운에 맞는 행운의 풍
순수 그림이 들어갑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2025년 1월달 달력 표지가 보이시죠? 이 달은 갑진년 정축월이라 그래서 이 지지가 축진파로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군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1월달 그림을 보시면 풍수에서 애군은 물리쳐주고 집안에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불러온다는 호리병을 무려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두었고 또한 천간에는 간목과 정화 이런 것들이 금이 있으면 벽갑 인정이라는 정말 좋은 기운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동전이라든지 금 이런 것들로 풍수 그림을 채워보았기 때문에 매 달의 기운에 맞는 이런 좋은 그림들이 특징에 맞게 잘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꼭 구매해주신 감사드리겠고 두 번째는요 여기 달력에 보시면 색칠된 날짜가 나오는데 이것은 길일입니다. 길일은 손 없는 날보다 보다 높은 차원의 그런 좋은 날인데 병원에 가시거나 이사를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그런 것에 더없이 좋고 표시는 색깔이 칠해져 있고 또 아래에 보시면요 길일이 무엇인지 흉일이 무엇인지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력은 정말 쉽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옷 버리는 날짜, 뭐 가구 버리는 날짜, 흉일도 나와 있고 커트하는 날짜와 그리고 펌하는 이런 날짜들이 다 구분되어서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2025년 달력부터는 이 음력이 표기가 되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간지 달력이라 그래서 보시면 동물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취기법이 들어가는데 1년 기준으로 정말 좋은 달이 보통 한 번이나 많아도 두 번인데 2025년은 이 취기법을 하기에 정말 좋은 달이 무려 세 번이나 있습니다. 풍수 그림만 있는 것만 해도 좋은데 이 많은 태길들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건재 12신 장법이라든지 황흑도 일시법이라든지 일림만배일이라든지 혹은 흉일은 복단일이라든지 불멸일, 공망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섞어서 일진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들고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